같은 기량을 가진 선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그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오늘 오전에 스트레칭하는 모습이네요. 네. 트레이너와 함께. 네. 저럴 때도 이제 필요한 근육들 많이 풀어주고 하는 거죠? 네,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칭이고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할 때요. 그래야지 근육에 무리하지 않는 일단 몸을 푸는 과정이고요. 이 네. 과정이 끝나고 이제 몸을 이제 러닝을 통해서 몸을 풀고 있는 거죠. 땀도 조금 내야 하고 그럼요. 근육 네. 이완도 시켜야 하고 네. 필요한 근육. 그러니까 그동안 체력 훈련, 기술 훈련은 태릉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하고 넘어왔는데 네. 그게 이제 연결이 이제 쭉 됐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뭐 몸을 풀면서 이제 관절의 그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그 코치와 트레이너 선수가 시간대로 탁탁탁탁 스케줄을 짜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럼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 뭐 워낙 오랜 경험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조절하는 선수입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특별히 뭐 꼭 우리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네. 오늘은 간단하게 빵도 좀 먹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뭐 모든 면에서 뭐 까탈스러움이 없는 선수예요. 다 편하게 하고 적응도 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슬로건이 핫, 쿨, 유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핫한 경기 보여주고 또 이른바 쿨한 선수고 그러니까 오늘은 유어즈 당신의 날, 당신의 것이다. 해석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타고 나셨습니까? 감격을 하십니까? 네. 네. 그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경기 한 시간 전 선수 대기실로 들어오는 김연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코치와 무슨 작전 구상이라도 하는 듯 보이는데요. 비장한 표정 끝에 코치로서 뭔가를 건네받은 김연아 선수. 뭐죠? 자, 이 비밀병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립스틱입니다. 중요하지요. 네, 이리하여 밝혀진 연애의 대기실 제1코스는 메이크업 수정입니다. 역시나 패션의 완성 립스틱이죠. 최고의 경기를 위해 머리카락 한 올의 흐트러짐도 지금 아까에 이어서 이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지 방송에서 제작해서 저희 SBS에 제공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와는 좀 달리 좀 더 커졌네요. 네네. 예전 때보다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경기를 위해서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을 푸는 모습. 김연아 선수가 지금 다시 이제 점프 몸풀기 위해서 점프 동작으로 들어갔군요. 네. 점프 동작으로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그룹에 있고요. 3그룹에 다섯 번째로 나오겠고 이제 뭐 여섯 번 이후에 나오는 셈이 돼요. 여섯 선수 이후에 계속 돌면서 몸을 푸는 모습이고 이제 2그룹 김희진 선수가 3위에 올라섰고요. 이 순간에 김연아 선수는 다음 그룹에 나오는데 이제는 또 스트레칭을 계속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강하고 강도를 높여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충분히 몸을. 지금까지 12명이 남았고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다음 그룹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몸을 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화면은 러시아 현지 방송이 촬영해서 저희 SBS에 제공한 화면인데요. 자, 잠시 후에 김연아 선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김혜진 선수는 이미 프리스케이팅 진출을 확정지었고 3그룹에 뛸 김연아 선수가 경기를 앞둔 마지막 몸풀기를 하고 있는 저런 게 근육 이완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관절들을 충분히 이완시켜야지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파워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상도 방지하고요. 그러니까 그 뭐 4분 10초, 2분 50초를 위해서 뭐 4년을 쏟아붓습니다만은 경기 직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네. 거죠. 또 회전력을 얻기 위한 발의 또 파워를 위한 그런 동작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런 훈련들은 경기에 있고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경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 장면, 러시아 현지 방송의 화면을 저희가 입수해서 단독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별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봐요. 차례대로 해오겠죠. 네, 그렇죠. 그동안
그대로 해왔던 대로 평소 때대로 그렇게 훈련을 하면 되겠고요. 허리 부분이 상당히 좀 약점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부상이 네, 많이 있었죠. 그렇죠. 네. 슬슬 거는 모습도 네, 워낙 오랫동안 했던 거고 이 몸 네, 자체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면은 성공할 것입니다. 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웜업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고 계신데요. 러시아 TV의 방송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천천히 여유 있게 걷는 모습이고 잠시 후에는 역시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한 김연아 선수의 최종 리허설, 드레스 리허설 장면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연습 몸 푸는 그런 영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저렇게 점프를 뛰는 것, 그 뛴 다음에 이제 맨발 신발 신고도 그 착지 자세 연습을 계속 하는군요. 네, 지상에서 뭐 얼음에서 하는 동작들을 모두 연습을 합니다. 네. 회전 동작, 지금 보시는 회전 동작에다 팔을 어깨와 팔을 충분히 이용한 회전 동작을 지상에서 충분히 연습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캐나다 밴쿠버 그 당시에 그 감격적인 장면 저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의 프리스케이팅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박소연 선수가 지금 일단 이 대기존에 와 있고요. 이 화면은 오전에 김연아 선수가 트레이너와 함께 경기를 앞두고 몸을 풀고 있는 모습. 어제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어제와 같이 근육 푸는 운동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죠. 네, 어깨의 유연성, 관절의 유연성을 또 증가시키는 그런 운동이기도 하고요. 이 손이 중요한 것이 뭐 평상시 생활에도 마찬가지지만 점프할 때 이 용도가 넓혔다 이렇게 붙였다. 뭐 여기면 남은 선수가 지금 12명이죠. 네. 네. 김연아 선수가 또 웜업 룸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러시아 현지 방송의 화면을 저희가 입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근데 이것도 좀 매일 하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변화를 좀 주고 여러 가지 자세에서 웜업을 할 텐데. 네, 늘 하던 대로 몸을 풀고요. 네, 편안하게 뭐 몸 풀어 과정도 즐기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선수들이 자기들이 부족한 걸 알아요. 지금 네, 보면. 네. 자, 스트레칭 본격적으로 하는군요. 그 양발을 그 벌리고 우리가 그 흔히 이제 중지할 때는 스플릿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연성을 위해서. 근데 보면 이렇게 편안한 표정을 주로 보게 돼요. 네, 선수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굉장히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보통 저희 이제 옆에서 누가 잡아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스트레칭 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있고. 그렇죠. 근육을 계속 풀어주고 있죠. 네. 최적화시키는 자세인데요. 그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운동선수가 알아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근데 그걸 잘 하고 있어요. 뭐 할 말씀 없으세요? 보시면서? 네. 아니, 뭐, 푸는 과정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저 웜업 룸에는 이제 다른 선수들도 있겠죠. 네, 같이 그렇죠. 있으면서서. 그 시간에 이제 그룹별로 선수들이 들어와서 이제 스트레칭부터 해서 몸을 풀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네. 허리 쪽도 좀 풀어보고 고관절 쪽도 좀 풀어보고 네, 모든 관절을 유연하게 전체적으로 온몸에 있는 관절을 다 풀어주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거나 또 이렇게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죠. 네, 그렇죠. 너무 몸을 일찍 풀어도 안 되고요. 네. 시간을 맞춰서 선수가 천천히 경기 시간에 맞춰서 몸을 풀어줍니다. 아직 뭐 스케이트를 신을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은 뭐 스케이트 선수나 뭐 다른 종목 선수나 스트레칭 과정은 뭐 필요한 똑같죠. 근육들을 하지만 네, 비슷하게 하는군요. 네. 네. 달리기는 기본이군요. 그렇죠. 이 과정 통하면 이제 선수가 러닝을 통해서 몸에 땀을 내면서 체온을 올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네. 강상아 위원도 이제 선수를 지도하면서 저런 과정들을 쭉 하시겠죠? 네, 네. 늘 하는 부분이죠.
저도 그래 왔고요. 그리고 네. 저러고 이제 링크 쪽으로 이동해서 또 스케이트를 신고 네, 몸을 빙상해서. 충분히 풀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이팅을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조금 전에 카메라를 깜짝 봤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들은 선수의 표정을 보게 되는데 네. 어제보다는 김연아 선수의 표정은 환해 보이네요. 네. 러치에서도 GOE는 마이너스 0.70으로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영상을 제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몸을 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기로 좋은 점수 평가받았습니다. 174.53으로 지금까지 선수 가운데 2위에 올라서네요. 네. 그 사이에 김연아 선수는 이제 전력 질주하네요. 네. 달리기를 직선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자신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네. 있습니다. 표정이 밝아서 다소 안심이 됩니다. 186.32로 2위로 올라가는 스츠키 아키코 선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제 점프 연속으로 점점 실전과 가까운 쪽으로 강도가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